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뉴성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몸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두운 우리의 삶에 빛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너 이상한 말
절제한 세양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심령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빛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빛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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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을 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짐을 지고 나아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시며 우리의 짐 대신 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어두워도 괜찮습니다. 한 낮이어도 괜찮고 한 밤이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이유 되신 하나님, 찬양이 되신 이유가 되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햇살 가득 주님을 느끼네. 저녁 노을 속에 주님을 만나네. 저녁 노을 속에 주님을 만나네. 세상 모든 만물 지으신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이유 되시네. 주 주를 예배할 때, 주를 예배할 때 그 숨결 느끼네. 말씀 속에, 말씀 속에 주님 되신 주 만나네. 주는 나의 참 소망, 참 소망 위로 되시네. 찬양의 이유 되시네.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선하신 바라네 주의 선하신 바라네 주의 선하신 바라네 언제나 곁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네 주님의 선하심 갑시다 일어서리 주님의 은혜로
있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포도나무, 주님은 나의 포도나무, 나는 그 안에 있는 가지.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네. 모든 것 가능해. 모든 것 충분해. 주의 사랑 안에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네. 모든 것 가능해. 나는 그 안에 있는 가지, 나는 그 안에 있는 가지.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주님을 떠나서 충분해. 모든 것 가능해. 모든 것 충분해. 주의 사랑 안에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네. 모든 것 가능해. 모든 것 충분해. 나의 삶은 나의 삶은 주님 안에 나의 삶은 이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나의 삶을 주님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반석 위에 날 세우셨네. 요동하지 않고 기쁨 대신에 새롭게 떠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빛을 비춰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함장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온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명박 대통령님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잘 넘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임기 마지막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명성교회에 부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오직 주님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당회장 목사님 하시는 많은 사역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모님을 비롯한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대학부 뉴스송포 예배에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어 그들이 주님 안에서 훈련받고 은혜받아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일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군에 가 있는 지체들과 유학생들이 믿음으로 어려운 시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돌아오는 날까지 그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재수와 편입, 국가고시와 각종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지체들에게 지혜와 인내를 허락해 주셔서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주시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준비되고 있는 샤인지어스 가운데 큰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체육대회 간에 다시 다치는 일 없도록 해주시며 이동 간에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샤인지저스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지체들과 손길들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세요. 오늘 고범석 전도사님을 위하여 고범석 전도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게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